자, 그러면 이렇게 PD수 저희가 탐사보도 팀에서 네. 집중적으로 취재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뭐가 피드백이 왔겠죠. 김기덕 씨는 연락 이제 해외 처리 중이었어가지고 연락이 안 됐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. 네. 그 제작진한테 나는 영화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 욕구를 채운 적이 없고 항상 이 점을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다. 여자에 대한 관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강압적으로 키스를 한 적은 있지만 동의 없이 그 이상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.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만나고 동의하에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. 네. 근데 내가 가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. 제가 장담하건데 이거 한 변호사 한 다섯 명 앉아서 같이 짰네. 근데 이거 느낌이 되게 잘 빠져나갔어 지금 다. 근데 PD 수첩에서 이 입장을 보여주고 나서 바로 또 다른 피해자 인터뷰를 줬는데 그 네. 인터뷰는 나는 그 이상의 이제 행위를 당했다. 당했다. 네. 그런 거를 또 내보내서 네. 이거 좀 무색하게 했죠. 네. 근데 조재현 씨도 이제 그쪽 입장에서 그 PD 수첩한테 한 말이 네. 사실과 다른 점들이 너무 왜곡돼서 들려오기 때문에 나도 불편하다 뭐 이런 입장을 했는데 뭐 네. 저희도 이제 그쪽 관계자들 들릴 말에 따르면 조재현 씨 입장에서는 정말 약간 불쾌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불편하게 지금 이 상황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자기를 너무 이렇게 한다. 그래서 자기는 아직 너무 불편하다 이 상황이 네. 뭐 이런 입장도 좀 피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불편하다면 직접 나와서 이제 해명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후로는 이분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제발 좀 뒤에 숨지 않고 네, 앞에 당당히 나서서 네. 본인의 뜻을 정확하게 해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